환단 고기를 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제가 이네 가지로 지금 강의를 다니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호음각축론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우리 이 소위 이 환단고기를 찾는 분,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당군을 또 신하라 그러면 또 입에 거품 불고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100권보다도 신하 한 줄이 더 중요하다는 걸왜 모르세요? 이것도 신화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일본 사람이 심어준 거고, 신화의 가치를 모르는 이것도 촌스러운 짓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굉장히 가슴이 찔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꾸 당군을 갖다 신화라 하는 데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 여러분들 그 시도 있습니다. 역사보다도 신화가 더 중요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신화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 당군 신화에 볼것 같으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서쪽 백인 코케시안과 그다음에 이 동쪽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크게 지도로 나눌 때 이렇게 동서를 나눌 때 이건 마치 우리 뇌를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우리가 좌반구를 나눌 때 왼쪽 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만 오른쪽 뇌는 상당히 정서적이고 상당히 이 내면적 사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희한하게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마치 우리의 뇌와 같이 이렇게 우랄 산맥 고 이렇게 나눌 때에 저쪽 백인들은 상당히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이 동쪽 우리 몽골리안들은 이 곰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바깥으로 외향으로 나아가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식을 발달시켰고 우리는 뭐냐면 내면적이고 상당히 이런 그 명상적인 이런 세계관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볼 때에 향후당 고기를 볼때 최초의 이 문명 충돌 저는 그걸 좌뇌와 우뇌의 충돌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명 충돌로 본뇌 이론이라는 제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때 최초의 문명 충돌은 문명 갈등은 바로 이 동쪽에서 건너간 슈메리안들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문명을 건설한 거,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쪽 지금 서양 그 코케시안 백인들의 시조인 아스리아에 의해서 이 우리 슈메르가 제3 우르 왕조가 결국은 BC 한 2000년경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몽골리안과 저 백인 호랑이와 곰 문명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그 이후로 오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 문명을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때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그러니까 또 다시 징기스칸이 또 서쪽을 가서 아주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건 19세기에 들어와서 저 코케시안 백인들이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환단고기를 읽을 때현 시점에서 우리 몽골리안, 아시안의 자존심 한마디로 말해서 저 서양 문명이 저지르려고 있는 잘못된 병폐를 우리 동양 문명으로 고치고 시정해 주는 이런 커다란 웅비하는 호응각축론의 시각에서 바로 그 문명사를 볼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전국 다니면서 다 보여진 화면입니다. 저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성우 선생님하고 2003년도 그때 뭐냐면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 학자들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단군학계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단군학계는 그때 제가 이제 단군학계 회장을 했는데 이 장면은 그 전에 2001년도 6.15 1주년 행사를 금강산에서 할 때, 그때 제가 그 김일성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사회과학원 교수들 막 뒷다리를 잡고 도저히 환단고기 문제가 남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발표하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서 환단고기는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기온사원은
즉 참된 역사이고 고고학적으로 모두가 증명이 되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의 학자들이. 예. 그리고는 그 인민문화공장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역사박물관 앞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바로 그 환인 8대, 환웅 18대, 당군 49대 그 역사 이 연대표를 그대로 적어놨고 그다음에 당군동을 가니까 조선을 보셨잖아요. 당군동 양옆에 그 전부 다 조각상을 내는데 그게 바로 환당고기에 의한 당군의 그 아들들의 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에서는 이 환당고기 기원사를 진짜 역사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환당고기는 결코 태극기 부대나 우파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주체 사정을 하는 사람이 환당고기를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문익환 목사라든지 박성경 교수님이라든지 이해양 목사님이라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서 몇 년 살고나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서 목 읽고 나온 게 말이죠. 한동국이 천부경 3일신고를 읽고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희경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얼마나 앞장서서 통일하는 좌파입니까? 그렇지만 이 양반이 지금 환당 자기 남편과 함께 이런 환당국이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환당고기는 그야말로 남북이 이제 남북이 정말 같이 우리가 같은 뿌리로서 내릴 수 있는 책이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통일을 내다볼 때 이 환당고기야말로 남북을 갖다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역사책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념적으로 이 환당고기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하는 건 이제 호응각축론의 시각에서 본 거고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계 종교는 불교니 기독교니 하지만 크게 나눌 것 같으면 인격신과 비인격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인격신을 강조하는 종교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복을 내려서 건강을 주셔서 빌 때 들어주시는 사람과 똑같이 들어 이걸 인격신관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우리 동양 쪽으로 올 것 같으면 그런 뚜렷한 내가 빌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화, 도나, 깨달음 이런 걸 강조한다. 이게 두 가지가 인격신관과 비경제신관이 두 가지가 아주 양립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에서 막 폭탄도 터지고 지금 막 그 IS 같은 이런 종교 집단들은 강력한 인격신관을 믿는 그래 가서 막 아프가니스탄 가서 막 그냥 불상을 갖다 폭발을 시키는 따지고 보면 모든 갈등의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인격신과 비인격신의 갈등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인격과 비인격이 음양오행의 상승상극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인격신과 비인격신, 남성신과 여성신이 어느 하나가 억압하고 억누른다 해서 절대로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냐면 음양오행에서 억누르면 저 반대쪽에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상생상극하는 관계, 신관도 그런 상생상극 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신관을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 환당고기다 하는 거예요. 삼성기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세요. 장엄한 종교사관이 나옵니다. 거기는 구구절절이 기독교 같은 그런 강력한 인격신관을 강조하는 반면에 불교의 문화, 도 같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신관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환당고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당고기라는 책이 결코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역사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종교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역사책이 아니라서 버린다면 이 귀중한 정신적인 종교적인 유산을 함께 버린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이 환당고기의 종교관, 신학관은 그것은 기독교와 불교, 다른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아우러서 인코러스 할 때 있는 그와 같은 경전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환당고기라는 책은 과거와 현재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문명 사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호모데우스 이건 지금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학에 있는 그 젊은 교수가 쓴 뭐 지금 교부 문고 갈 것 같으면 그냥 그래서 몇 개월째 그냥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베스트셀러 이렇게 선반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그냥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데우스가 나오고 21세기의 21가지의 제안, 이 세 가지 책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인류가 호모 일렉투스 이렇게 직립 보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호모 이제 지금 사피엔스가 우리가 사피엔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피엔스들이 현재 우리 사피엔스들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 하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사라지면 그 이전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 나온 존재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이렇게 강연 들으러 이렇게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칩을 갖다가 서로 꼽아놓으면 서로 뭐냐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는 걸 다 할 수 있고 뭐 부부 간의 성관계도 이제는 뭐 결혼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인류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따위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나 이런 심성을 가지고는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예, 이거 사라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사라져야 돼요. 이런 못된 인간들 나라 보세요. 그 어떻게 강한 나라라 해서 약한 나라가 막 쳐들어가서 짓밟고 예? 뭐 어떻게 조금 잘 산다 가지고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착서 빼서 살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꼴 보고 살 수 없어요. 나는요. 정말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호모 데우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분통이. 그러면 호모 데우스가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잠깐 내가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멀리 있어도 서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만날 필요가 없이도 서로 저 사람이 누군가 다 아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선이란 신선. 아시겠죠? 신선 문화예요. 신선 문화. 그게 바로 환단국에 그려놓은 아까 난가, 난도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의 끝장면이 뭡니까? 요다, 제다이 그게 뭡니까? 바로 앞으로 미래 인류가 나타난 이상상이라는 것은 바로 신선과 같은 존재라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건 뭐 이거 호모데우스를 제가 이제 몇 차례 읽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단국에 그려놓고 있는 그 인간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선도문화, 낭도문화 이것이 바로 뭐냐 인격신과 비인격신 모든 몸과 마음의 갈등 이런 걸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상 세계관 문명관이 이 환단국에 그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를 말 못합니다. 또 우리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가 학술 강연이 아니고 많이 설교자가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